대학교 들어와서 음악 동아리를 시작했는데요. 그때 곡을 처음 쓰게 됐고, 그 곡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부를 때, 아, 그 느낌이 저에게 곡을 계속 쓰고 싶다. 그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예전에 쓴 곡 중에 아 이거는 밴드 사기보다는 뭔가 솔로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곡이 있긴 있었어요. 이게 흐린 길과 갈림길인데요. 이제 그 곡들을 바탕으로 이제 곡을 더 썼죠. 이번 작업하는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해졌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. 지금은 좀 더 성숙한 느낌의 가사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예전에 들었던 것들, 어릴 때 그런 것들에 좀 다시 한번 뭐랄까요, 아 이거 정말 좋았어 라고 되새기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듣는 음악도 옛날 발라드 음악이라든가 좀 그런 편안한 음악, 많이 듣던 음악들에서 좋은 점을 좀 찾고, 또 제 음악이 어떻게 접목 혹은 뭐 응용이 될까, 브로콜리 넘어질 때보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나타난 어떤 좀 성향이 날까라는 게 좀 뚜렷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, 그게 또 제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? 어떤 게 안타까운 마음? 이런 건데, 헤어진 이후에 심경 변화라든가 혹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단순히 헤어졌다 슬프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이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길의 느낌을 잘 나타낸다 생각이 들었어요. 헤어지는 순간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서 되게 타이든 아니든 혹은 뭐 의도든 아니든 간에 비겁한 면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면이 가장 비겁한 것 같습니다. 나는 안녕이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참고 있어서 네가 한 거다 라고 우린 떠넘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비겁한 면이라는 노래는 그런 심정을 아예 주제로 잡고 썼던 곡이라 아무래도 그 주제가 가장 잘 담긴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어디에서 잠시만